자, 안녕하세요. 시험 친다고 고생하셨고, 뭐 총평 잠깐 하고 넘어가자면 전체적으로 난이도가 어렵지는 않았죠, 그죠? 전부 다 중간보다도 조금 쉬운 편이 많았는데 점수가 안 나오는 이유는 다섯 과목을 같이 몰아치기 때문에 시간 배분. 그 다음에 원래는 파트별로 하나씩 킬러 문제가 있었는데 이번에 사실은 출제자가 의도한 킬러 문제는 4번이 문제인데, 근데 우리가 4번 킬러가 4번이 원래 렛 계열 수거가 렛 온과 렛업 구별하는 게 힘들다 그랬잖아, 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시험식 2주 전인가도 우리가 다뤘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킬러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8번 문제가 오히려 킬러고요. 8번 문제 문법 문제 요게 킬러였는데 요거 하나 킬러하고 나머지 독해 문제는 전반적으로 크게 어려운 문제들이 보이진 않았습니다. 근데 단 이제 전부 다 기출.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될 단어는 이런 거예요. 여기 지금 비록 이게 단어가 쉬웠지만 마지널이란 단어 뜻 아세요? 내가 단어는 모두 기출에서 돌린다 그랬잖아. 여기 보면 dishonorable이잖아. dishonorable 뭐라 그랬는데 이거는 올해 국가직에도 나왔던 단어죠. 나온 단어 그냥 나온다니까. dishonorable 뜻이 뭐야? 구별 가능하고 식별 가능한 단어야. dishon이라는 단어 자체가. 여기 보세요. 그럼 내년을 예상한다면 내년에 보면 뭐야? permitted란 단어가 나와. permit가 뭔데? permit. 봐, 모르잖아. permit는 발효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전체적인 난이도가 쉬운 건 아니야. 단 제시된 단어와 정답을 찾기 하시고 제가 4년 단위 조심하라 그랬죠. 2020년 제1번 단어 문제랑 동의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거의 한 3분의 2 정도 학생들은 내년 대비한 학생들이잖아. 그러니까 기출 어휘 같은 거 어휘는 무조건 기출에서 나옵니다. 라는 걸 명심하시고요. 문법은 일단 내년엔 변화가 있기 때문에 일단 내년 국가직을 살펴봐야 되겠지만 그 내년에 국가직에서 예고된 유형으로 조금 이따 시험을 칠 겁니다. 한번 쳐볼 거니까 뭐 시간 되시는 분들 같이 한번 치면서 어떻게 바뀌어 가는지 보시면 되겠어요. 자, 예를 들면 이제 시작을 해봅시다. 그래서 뭐 지금 잠깐 보니까 말이 많은 과목은 행정학이고 일반인 행정학이 말이 많았고 뭐 이게 인사처가 제시한 범위를 넘어섰다고 막 얘기하죠. 그죠? 이렇게 내면 안 되죠. 이건 교수님이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게 난뭐 별로 유명한 사람이 아니게 이만 막혀도 좋다야. 너무 의욕적으로 낸것 같은데 이건 분명히 인사처가 첫 회의할 때 첫날 회의할 때 지난번에 국가직에서 행정법이 어려웠잖아. 그럼 이번에 행정학을 좀 어렵게 내라고 시그널을 줘요. 보통 이번에 행정학을 조금 변별력 있게. 그러니까 분명히 인사처는 공무원들이 말을 그렇게 하잖아. 어렵게 내세요 이렇게 못 한다니까. 이번에 좀 변별력을 유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을 했더니 변별력을 그따위로 유지하면 안 되죠. 그리고 행정학 같은 거 하면 암기 과목들을 변별력 유지시키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옛날에 국사가 말이 많았잖아. 국사는 변별력 유지하려 그러면 연도별로 정리하는 거잖아. 이건 진짜 지엽적이게 돼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내면 안 돼요. 자, 일단 그래서 올해 일단 치신 분들 고생하셨고요. 내년을 대비하시는 분들은 정답은 어차피 기출에서 있다. 어휘만큼은 다섯 개가. 그리고 오늘은 이렇게 1, 2, 3, 4, 5가 어휘가 이렇게 순서대로 나왔지만 내년 예시 문제는 4, 5번이 문법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번호 배열도 조금 신경을 써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섹스피어의 Comedies share many similarities죠, 그죠? 여기서 니들 섹스피어의 코미디가 뭐야? 이게 희극이지. 그 다음이 뭐가 돼? 비극이죠. 독해 이거 나오죠. 자, 우리 생각해봐. 희극이 먼저 나왔을까? 비극이 먼저 나왔을까? 자, 해봅시다. 이거 해도 되나? 첫 시간 이런 진지한 시간에 손 들게도 되나 모르겠는데 해보자고. 이게 심리적으로도 있거든. 자, 나는 희극이 먼저 나왔다. 희극. 희극, 비극이 먼저 나왔다. 비극이 먼저 나왔다는 사람들, 현생에 되게 만족하는 사람들입니다. 희극이 먼저 나옵니다. 희극 한참 후에 비극이 나와. 아, 그렇다고 희극을 선택한 사람이 현재가 사람 안 좋다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삶이 되게 팍팍하고 옛날에 힘들었기 때문에 중세에 이렇게 지배자들이 희극 같은 걸 돌리면서 사람들의 기분을 전환시킨 추세가 있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살만해지면서 뭐가 돼? 인간 내면에 대한 이런 내용이 나와. 예, 시작합시다. 그래서 희극은 많은 부분을 비슷한 점을 갖고 있지만 그러나 또한 어떻게 서로 어떻게 달라야 돼? 상당히 달라야 되겠지. 상당하게. 그래서 원래 이 단어가 어근을 본다면 마크 쳐져. 마크. 읽을 때는 마키들리라고 그랬는데 마키들리로 읽어야 됩니다. 있는데 표시가 날 만큼이니까 뭐가 돼? 두드러진 현재 아니죠. 2020년에 뭐가 나왔나? conspicuous란 단어하고 같은 단어가 noticeable이라는 단어하고 같은 단어가 되죠. 이제 요 문제가 다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동의어가 마키들리였고, 자, 두드러진 현저한, 분명한, 명백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쉬운 단어 softly. 그래서 아까 마지널이라는 단어, 이것도 시험에 나올 수 있어요. 마지널. 우리가 원래 마진이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마진. 마진은 많이 남은 거에 적게 남은 거야. 마진은 적죠. 원래 끄트머리. 끄트머리라는 말도 있고 이게 사소하거나 보잘것없는 insignificant 의미도 있어요. 됐죠. 그죠? 그 다음에 discern이라는 단어가 구별하다, 식별하다. 요거는 distinguish. 다시 한번 잘 정리하시고요. 올해 나온 단어도 다시 내년에 또 나올 수 있으니까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반면에 자, 이것도 한번 볼게요. dilute라는 단어입니다. 자, dilute라는 단어 우리 원래 뜻은 뭐라고 돼 있니, 니들? 희석이란 말을 쓰죠. 희석. 그러니까 희석이란 단어. 그러니까 제인이 스트롱하고 다크 스트롱. 여기 스트롱 강한. 그다음에 강한 게 진한. 진하고 아주 다크티죠. 맛이 강한 차를 부었고 이것을 우유라 한 게 뭐가 돼? 그러니까 진하고 맛이 강한 차니까 우유로 뭐 해야 돼? 약간 중화시키거나 희석시키거나 이렇게 되죠. 근데 딜루트 여기서 근데 봐봐. 이게 왜 두 개 돼 있지? 역시 사고를 안 치면 말이 안 되지. 가르고 있어야 되겠네. 자, 중화랑 희석이라는 단어가 뭐가 돼야 돼? 이러면 잡아요. 이거 틀린 사람 나와. 4번 할 수 있어요. 왜 4번 하냐 그러면 1, 2, 3번이 내가 알고 있는 중화랑 희석이라는 단어에 내가 그러자 중화랑 희석이라는 단어가 뭔지를 알고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중화하고 희석시킨다는 말은 강한 맛을 뭐 하는 거야? 줄이는 거 아니야. 디미니쉬 얘기다라가. 이 단어에 디미니쉬가 있어요. 줄이고 그다음에 약화시키고. 이렇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뭐가 돼? 위큰이다 단어 위큰. 그러니까 이걸 모르면 풀먼트 발효라는 말로 들어가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의도하고 낸 거야. 그러니까 차고 이러니까 단어를 내가 발효라는 말을 알면 또 사람들이 그렇게 착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단어가 원래 우리 여러분 이 단어 기억하세요? Adulterate. Adulterate 뜻이 뭐예요? 섞음질하거나 질을 저하시키거나 이런 의미가 있어. 이거 타락도 있는데 이 단어도 비슷해. 그러니까 차라리 이 단어가 더 어렵죠. Adulterate라는 단어가. 이게 섞음질해서 수준을 품질을 떨어뜨리거나 질을 저하시키다 이런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단어에 대한 내용도 같이 정리해 놓으세요. 캐치를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것도 뭐 무난했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건 rule out. 이거는 보고 바로 그냥 이거는 rule out에다가 뭐가 돼? exclude잖아. 이거는 그냥 들어가는 겁니다. 그냥 들어가는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close하고 clue가 되면 shut. exclude가 밖에다 내놓고 닫는 거니까 뭐가 돼? 그 배제하다, 제외하다. 여기서 보시면 수상은 이제 뭐가 돼? cut in child benefit or pension. 해석할 수 있나? child benefit. 아동 유익 아니면 아동 수당을 말해요. 아동 수당이나 연금 삭감 계획에 대해서는 배제하는 것으로 믿으신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든 계획을 세웠다가 아동 수당을 삭감하거나 연금 삭감을 계획했다가 그걸 이제 철회하고 배제시키고 이런 의미가 돼요. 자, 그 다음에 자, 우리 했던 거 let on 바로 나왔죠? 자, 그래서 뭐 이게 해석도 뭐 상관은 없겠죠, 그죠? 그래서 아빠가 절대로 그 멈추지 않을 거다. 너에게 질문하는 거 멈추지 않을 거다. 만약에 네가 우리가 서프라이즈 파티를 계획하는 걸 아빠한테 뭐 한다면 발설을 한다면 그러니까 뭐 그래서 리뷰를 하셔야 되지만 최소한 우리는 let on이라는 단어를 보셨을 때 그 여러분들 아마 이건 제가 걱정했는데 이게 문제죠. 시험지를 먼저 넘겼는데 마키드를 보시면 상관없는데 밑에 딜루트를 잘못 보면 이래 돼버립니다. 그런 사람 있나 혹시 딜루트 보고 뭐지? 이러면 시험 큰일 난다 그랬지. 그러니까 단어를 차라리 열심히 해서 제시된 단어를 다 맞추겠다 생각하면 문제없고 나머지는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계획을 누설하는 거니까 뭐야? 리빌이죠. 자, 시험에 그럼 레드업이 뭐였지? 레드업. 아까 내가 레드업이 뭐였습니까? 레드업.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원래는 누설이란 말이 레드업이 더 좋아 보이지만 레드업은 느슨하게 하답니다. 뭔가 이것도 나올 수 있어요 이제. 근데 연달아서 이렇게 되기 좀 힘들 거고요. 차라리 리빌이라는 단어에 동의어를 내겠죠. 리빌 동의어가 드러내다 폭로하다 또 뭐 있나? 봐봐. 이번이 3번처럼 내려고 그러면 디벌지라는 단어 내겠죠. 디벌지. 익스포즈. 그렇죠? 이렇게 드러내고 폭로하고 이렇게 됩니다. 나머지는 쉬웠네. Observe, Believe, Possess. 그러니까 크게 어렵진 않았고. 그 다음에 빈칸이 하나가 나왔네요. 하나 나왔습니다. 자, 기출.
아, 요것도 자칫하면 틀리겠네. 그래도 야, 야 아니다. 야, 이게 두 개는 솔직히 아니다. 이게 슈퍼마켓의 자동문이 씨. 뭘 용서하고 뭘 무시하냐? 그러니까 출입과 소비자 고객들 뭐 입출입을 입출입을 뭐 할 수 있는 거 아니 뭐야 뭐야 아이씨 고객들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뭐 할 수 있는 거야 자동문이 야 그렇다고 과장이야 용이하게 하는 거야 이렇게죠 이거 2013년도에 우리 기출 문제로 facilitate 자 이거를 그래서 요 단어가 facilitate는 이용하다 촉진하다인데 facilitate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원래 우리가 했던 단어 이용 촉진이라는 단어 프로모트예요. 한번 나온 단어들은 다 외워놓으세요. 그럼 is pave the way for입니다. 이게 전부 다 뭔가를 이렇게 촉진하고 쉽게 해주고 이렇게 됩니다. 왜 이게 용이하고 쉽게 용이하게 하다 쉽게 하다야? 팩트 때문에 FAC가 붙으면 뭐가 돼? 뭔가를 만들어주는 거 아니에요? 다 만들어놨게. 그래서 원래 이 단어가 facile이라는 단어가 손쉬운 이런 의미가 돼요. facile 세제 이름이죠. 이런 facile 세제 퍼실이스 퍼실 왜겠니 뭔가 세탁을 쉽게 만들어주는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제가 전반적인 어휘 난이도를 보면 기출만 잘 돼 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많이 풀어보시면 이거는 문제가 될 게 없다라는 게 우리 어휘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문법입니다. 긴장했잖아 난 처음 보고 이거 보고 어려우면 어떡하지? 너무 했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내면은 답부터 저 몇 번 들렸니? 아이 동사가 있으면 비코즈가 뭐 비코즈 오브가 못 나오지. 이거는 자 밑줄 문제 항상 어디부터 본다 그랬다. 밑줄만 보라 그랬잖아. 여기 보시면 매니를 받았으니까 매니 다음에 뭐가 돼? 버츄스 버츄에 뭐가 보이나? S. 그 다음에 원 오브 복명 단동 원 오브 복명 단동 포인트 똑같죠? 위치가 나왔으면 자 콤마 뒤에 위치는 이까 밑줄도 이까지라도 주면 모르겠지만. 콤마 뒤에 위치는 일단 동사를 몇 개 받으면 되고 동사 두 개 받으면 되고 선행사를 의미 없죠. 왜? 선행사를 앞에 있는 특정 어구를 받아도 앞절 전체를 받아도 되잖아. 콤마 뒤에 위치. 예를 들면 다시 이거는 end 다음 is죠. 자, is 뭐가 돼? 앞절을 전부 다를 받아도 되죠. 앞절 전체를 받아도 돼. 그러니까 이거는 제 생각이지만 정답률이 90%가 넘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자 이제 이걸로 굳어졌는데 왜 이렇게 되는지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공무원 시험을 이렇게 낼 이유는 없죠 여러분. 경찰처럼 이분이 또 경찰에서 내셨던 분인지 모르겠는데 자꾸 이렇게 냅니다. You must plan. 원래는 이것도 봐야 돼. 플랜이 뭐뭐 할 계획을 세웠다는 말에서 플랜 투 부정사입니다. 뭐뭐 할 계획이니까 플랜 뒤에 뭐가 나와야 돼? 투 부정사가 나오죠. 플랜 투 부정사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준동사 부정은 not을 어디 보낸다? 준동사 앞에 not을 보냅니다. 한 번 더 준동사 부정은 not을 어디 보내? 준동사 앞에다가 보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포인트 disappear. 자 시제는 어디로 확인한다? 문두와 문미였죠. 그러니까 이게 뭐 쉽게 틀렸죠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동사가 중요하고 여기가 주어잖아. 근데 그 앞에 또 뭐가 나왔어? 명사가 나왔지. 근데 나는 사람들 내가 본 그들의 그 사람의 딸 그 사람의 그 사람들의 딸이기 때문에 이게 뭐가 돼? Whose daughter I look after? 아, moving away죠. I am sad that 아, 자, 저 구조. 그러니까 차라리 문법을 이걸 줘. 이걸 줘. 차라리 이걸 그냥 지우고 다 물어봐 차라리. 그럼 이제 이 부분을 줄 것든가. I am sad that 구조가 뭐야? I am sad that. 일로 볼게요. 차라리 저거는 따져볼 거는 되게 많아. 잠깐만 미안해. 일단 여기 보시면 여기도 보시면 too much이고 여기도 보시면 has not. 이거 원래 앞뒤가 시제가 원래 다르잖아. 차라리 문제를 이게 저 빈칸을 벗겨버리면 좀 고민할 거 아니야. and 뒤에 완료면 원래 and 앞도 뭐가 돼야 돼? 완료지. 근데 요 앞절은 last month가 저를 지배하고 and 뒤는 뭐가 돼? since가 저를 지배하기 때문에 has not이 된 거 아닌가. 맞죠? 그죠? Has not been seen. 그것도 시제도 보여지지 않은 거. 아직까지 목격되지 않은 것까지 괜찮잖아. 이렇게 벗겨버렸어야지. 이거 밑줄을 왜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솔직히 보세요. 니들 봐봐.
이게 뭔데? I am set dead. 대시 지금 저를 이끌고 있잖아. I am set the people whose daughter. 이거 구조가 되게 복잡하네. Set dead. 여기 좀 적어도 되겠죠, 여러분들? Set dead. The people whose daughter Yeah,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게 차라리 이제 다 오픈 시키면 좀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 앞에 거 보는 것보다 좀 이상하지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기서 왜 후즈가 돼야 되냐 그러면 대절의 주어가 누구예요? 대절의 주어가 더 피플인데 더 피플 뒤에 관계사가 나오면 동사 1번, 동사 2번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맞지? 그러니까 뭐야? 더 피플을 봤기 때문에 are moving away. 맞지 여러분들? 근데 원래 봐봐. 이러면 어떡할래? 후즈인데 원래 후즈가 뒷절이 완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뒷절이 완전하나? 루게 그러니까 그렇게 어떻게 할 건데 그래. 그게 다 틀린 거야 막 갖고 있는 게. 근데 자 나한테 배우셨으면 여기가 동사고 여기가 뭐가 돼? 주어지. 그럼 앞에 접속사 자리에 WH가 들어가 있지. WH가 단독으로 들어가 있나? 덩어리가 이동해 있나? 그럼 어떻게 하라 그랬지? 이렇게 덩어리가 이렇게 되면 이제 다르죠 이제. WH의 위치는 자신의 절 맨 앞 단독으로 덩어리가 같이 덩어리가 여기서 look after 뒤에서 이렇게 가 있는 거야. 원래 이 문장이 I look after their daughter이어야 되겠죠. 그들의 딸. 이것도 논란이 돼요. People을 받았기 때문에 their daughters 아니냐 할 수 있는데 저기서 people이 부부 두 사람을 people로 받으면 their daughter 딸 한 명도 가능은 하죠. 근데 어쨌거나 여기서 WH를 받아서 절이 앞으로 이동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WH 이동은 무조건 나온다 그랬지. 니들. 이렇게 되면 쉬운 문제가 아니었다고. 이해된다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이제 일단 소유격이 되는 건 아시겠죠 여러분들. 후가 되면 주격인데 시 주격인데 뒤에 명사를 또 어떻게 택하고 또 주어동사 어떻게 나와. 알겠지 그지? 이거는 진짜 여러분들의 부담을 줄여준 거야. 난 이거 건의할 거야. 이거 지우라고 저거 저걸 빼라고 저거를 후 지우고 저걸 빼라고 그냥 문장을 주라고. 왜 이 좋은 문제를 저렇게 내나? 잘 냈구만. 여기 5분은 됐은 뭐야 이거 됐은? 여기가 비동사 아니야. 비동사 뒤에 원래 형용사는 그 뒤에 전사 붙었죠. 전사 플러스 명사 붙었죠. 왜? Be afraid of, be aware of, satisfied with 이렇게 붙잖아. 이 전사 플러스 명사를 내가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그랬다? 대주어 동사로 바꿔 쓸 수 있다 그랬지. 이 대절은 뭐로 쓰인다 그랬다? 몰라. 알 필요가 없어. 어차피 뭐 우리 학생들만 강의 보겠지. 누가 보겠니? 앞 시간에 얘기했지. 그래서 이걸 접속사람 말을 쓰면 안 된다. 원래 내가 뭐라 쓰라 그랬다? 보문소. 얘들은 절만 소개하는 거야. 관계대명사가 아니니까 뒷절이 뭐라 하면 된다. 완전하면 된다. 그게 맞다고. 좋군. 지금 내시는 분 분명히 현대영문법 전공하신 분. 아우 기분은 좋아. 그러니까 이분한테는 설명 어떻게 해야 돼? 설명할 때 이분 할 때는 파이드 파이핑으로 WH 프레이즈 whose daughter가 CP 스펙으로 이동한 구조입니다. 이렇게 설명하면 앗 이러십니다. 뭘 적을래? 뭐 적어봐 뭐 파이드 원래 루게프터 뒤에 있던 후즈 도터가 디스트 아 뭐야 파이드 파이핑 현상이라서 뭐 이렇게 설명하면 이런단 말이야. 근데 그렇게 설명하고 정의된 분만 알고 있는 거야. 점점 우리 통사로 가는 것 같습니다. 기분 좋습니다. WH 이동 자꾸 묻잖아. 저거 나중에 한번 더럽게 내면 지금 매년 WH 이동 나오는 거 아세요 여러분들? 덩어리가 뒤에서 같이 이동하는 거 아세요? 그 매년 나옵니다. 저분들은 통사론 전공자들 아니야. 보통 교육과 가신 분 통사론 전공자 아닌데 교육과 가시던 분들도 통사론 논문 안 내면 졸업을 안 시켜줘요. 그러면 논문할 때 그럼 논문을 써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니들도 전공 다닌 논문을 어려운 거 주제를 써야 되니 제일 쉽고 만만하고 통과되기 좋은 주제를 써야 된다. 후자일 거 아니야. 제일 만만한 게 WH입니다. 왜? 우리말은 모든 WH를 허락하거든. 나는 그들의 딸을 돌봤다. 어때? 되지? 그들의 딸을 나는 돌봤다. 어때? 나는 돌봤다. 그들의 딸들. 문장 만들어서 다 넣어주면 돼요.
이거는 롱 디스턴스, 숏 디스턴스 다 가능하다. 한국어 만세 하면 통과됩니다. 과제 하나 통과. 그러면 패스. 됐지. 그래서 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자꾸 내는 거예요. 알겠니? 저기 또 뭐 나오더라? 또 있는데 교수님들이 많이 내는 게 제일 많이 이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재전공, 동사고 생략 뭐 이렇게 내는 겁니다. 오늘 볼까요? 근데 이거는 뭐예요? 자, I bought a book on my trip and it was twice as expensive. 자, 비교. 비교는 매칭. 앞에가 비교급 매칭. 앞에가 있으면 뒤에도 누가 나와야 된다? as죠. 두 번째, 비교되는 대상이 매칭. as 뒤가 절이니까 as 앞도 누가 나온 거야? 절. it was, it was. 정확하게 맞는 문장 아닙니까? 그 다음 요 안에 누가 들어간다? 형용사나 부사 들어가죠. 형사, 부사는 누가 결정한다? 동사가 결정하죠. 동사가 비동사이기 때문에 expensive라는 형용사가 들어가는 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twice가 배수사죠. 내가 배수사 twice를 항상 어디 앞에 간다? twice랑 누구랑만 결합한다? as, as. 다시 twice랑 누구만 결합한다? as, as죠. twice는 as, as와 결합합니다. 됐죠? twice, as, as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거죠. 오늘의 킬러 문제입니다. 킬러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 첫 번째 역시 빠지지 않는 BMFT죠. 그죠? BMFT. 자, 1번. 자, 우리 문법. 근데 관건은 여기서 exciting이 맞느냐죠. 그럼 여기서 원래 전통 문법에서 표현하면 가목적어, 여기가 친목적어니까 이거잖아. 여기서 일하는 것이 흥미롭잖아. 그럼 여기서 일하는 것이 흥미를 느끼는 거야? 여기서 일하는 흥미를 주는 거야? 그럼 exciting이죠. 내가 또 뭘 열어 그러니 exciting any call. exciting 같은 것들은 사물일 때 주로 ing, 사람일 때 pp. 알겠니? 두 번째. 제가 용이 될 뻔하다가 이 이무기도 못된 문제가 이거지. 멘션. 아이씨. 하필 공교롭게 시험식이 맞으면 뭐하겠다가 not to mention of까지 썼지. 그래서 내가 not to mention, mention이 타동사기 때문에 of가 붙으면 안 돼요까지 설명하고 요걸 삼형식 동사입니다까지만 설명했으면 거의 나는 용이 되는 건데 mention이 explain to me, forgive me, explain 시리즈예요. 아이고 그래라. 아이고 그래라. 이거까지 맞췄으면 다 되는 건데 그럼 물쓸 틈이 없는 건데 제가 그거는 못하겠지 마지막 주에 마인드맵 좀 보시라고 마인드맵에는 정리가 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뭐 안 봤을 거니까 내가 얘기하고 말 걸 이건 삼형식 동사 그러니까 사람 앞에 반드시 뭐가 붙어야 돼? 그러니까 explain to me, forgive me, case란 말이야. 내가 이거 문제 받고 얼마나 땅을 제가 시험지를 받은 게 11시 57분에 받았어요. 보고 나도 모르게 아! 이랬습니다. 제가 아우! 막 이러면서 갑자기 막 이게 앉아 있다가 긴장 타고 있다가 내가 항상 걱정하는 건 뭐만 걱정하냐 그러면 안 했는 게 나오면 미안하잖아. 1년 동안 들었는데 근데 안 해, 이거는 반 했잖아. 반만 했잖아. 오히려 어떤 학생은 타동사라 그랬으니까 넘어가 버렸을 수도 있는 거야. 선생님이 타동사 그랬어. 그게 너무 막 화가 막 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내년에는 꼭 내한테 마인드맵 다 정리하고 가자 그래요. 알겠지? 꼭 정리하고 가자 그래. 너무 억울합니다. 이거는. 자, 이거는 근데 교수님이 이거는 아예 뭐 킬러라고 생각하고 낸 거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 정도는 양보해도 상관없는데 너무너무너무 개인적으로 억울하고 좀 미안합니다. 이거는 혹시 이것 때문에 제가 생각했던 것 때문에 멘션 타동사까지만 듣고 못 들으셨던 분 있으면 죄송합니다. 자, 10초 죄송하고 또 큰 소리 쳐야죠. 그렇지만 내가 이제 답이 안 보일 때는 항상 뭐다 동사 장난친다 그랬죠. 또 답이 안 보일 때는 뭐라 그랬다? 나머지가 다 맞으면 내가 이제 내 문법적인 지식이 없는 부분을 골라야 돼. 예를 들면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did not want죠. want는 목적어 뒤에 투부정사 가능하지. 이 자리면 안 된다. 그래도 hope는 안 된다. 이제 내년 또 이런 게 돼요. hope 목적 투부정사는 안 돼요. 하지 마. 내년 해줄게. say 목적 투부정사 안 돼요. 이제 그런 것도 해야 되겠지 이제. 왠지 뭐 제가 지금 들으셨는 분들 내가 지금 이렇게 광분하는지 알겠지 여러분. 이 한 문제가 한 문제는 여러분 큽니다 진짜. 그리고 여기서는 뭐야?
스킬풀이 능숙한 거고 익스피리언스든 숙련되는 익스피리언스입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또 뭐 이렇게 예상해야 되겠다. 그러면 사실은 이거는 요금 근데 사실은 요 문제는 야 옛날에 나왔던 거네. 이거 2011년인가 나왔던 문장이네요. 나왔던 거예요. 문장이 뭐가 포인트야? 니들 해봐. 가정법입니다. 직설법이 가정법을 포함하는 경우라 그래요. 이건 제가 잘 안 했던 건데 이 뭐 문법을 이렇게 범위를 확대시키면 나야 고맙죠. 직설법이 가정법을 유발하는 게 뭐야? 우리가 가정법 유발하려고 하면 if라든가 I wish라든가 as if인데 그런 것들 이런 거죠. 우리가 가정법이 이런 거잖아. 사실과 뭐를 설명하면 반 여기서는 otherwise가 유발하긴 하는데 그것보다는 이런 거예요. 봐봐. 만약에 라는 말이 들어가면 if가 있는 거지. 마치 이제 야 걔라면 아 걔는 아마 다르게 되었을 걸? 걔는 아마 다르게 되었을 걸? 여기는 유발하는 게 없잖아. 그냥 직설법 문장 안에서 가정법 봐야 돼. 가정법은 뭐부터 파악한다? 시점이죠. 그러니까 경험이 많고 능숙한 선생님이었다면 달리 대했을 것이다면 언제 사실이야? 과거 사실이기 때문에 조동사 과거 뒤에 have plus pp가 나온 거야. 알겠지? 이제 옆에 적어서 직설법이 가정법을 포함하는 경우입니다. 이것도 이제 또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제 뭐 다 해야지 뭐 하시는 분들도. 자, 그래서 문법 세 개. 문법은 이런 거죠. 양극을 달린 거죠. 어떤 해에 나와도 최상위권 문제로 볼 수 있는 8번아 최상위까지는 아직 최상위권 해야 됩니다. 8번 문제라 여러분들이 아마 제가 시켜서 다른 선생님들 문제를 풀어봤을 건데 거기도 언급되지 않았던 표현이 바로 이 문제입니다. 아마 8번 문제. 대신에 6번과 7번은 안 돼. 틀리면 이건 절대 틀리면 안 되는 문제가 6번과 7번 문제였습니다. 잘 풀어주시기 바라고요. 생활영어 3개. 예, 내년에 이렇게 나와요. 어차피 3개 이렇게 나옵니다. 뭐 오카 찰스, I think we need more chairs for our upcoming event. Upcoming. So I thought we already had enough chairs. My manager told me that. 그 맨날 say that, told me that. 이것도 기억하죠. Say that, told me that. 350명 이상이 올 거래. 그러면 예상치를 벗어난 거니까 정답 4번이죠. 우리가 기대한 것보다 훨씬 많다. 이거는 쉬웠고요. 약간 놀랐다. Looks like I have to order more than things죠. 이거 어떻게 해야 돼? Looks like that. Looks like도 뒤에 that한 뒤. Looks like that. 그럼 이거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게 다 깨집니다. Looks like that. 이렇게 쓰거든. 처음 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내가 물어볼게요. 이 대체 뭔데? Like가 전지사인데 전지사가 저를 택하네. 어떻게 설명할래? 그 필요 없는 거야. 이 that도 뭐가 무슨 대시 아니야? 관계대명사가 아니지. 그럼 뒷절이 뭐라면 돼? 완전하면 돼. I'll have to order more than. 더 그러면 더 많이 주문해야 되겠네.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현대형 문법에서는 접속사란 말을 안 쓰고요. 저를 연결하는 성분을 보문소라 그랬지? 근데 전치사도 저를 택한다고 해요. 예를 들면 whether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접속사 if는 전치사로 칩니다. 우리는. 근데 이렇게 가르치면 저는 맞아 죽겠죠. 근데 점점 제가 이런 식으로 자꾸 설명할 시간이 자꾸 다가오고 있습니다. 점점 현대형 문법이 투입돼야 될 경우가 많습니다. 교수님들이 젊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옛날에 저를 가르쳤던 지금 한 8순 정도 되신 교수님들은 정말로 영문과 시간인데 어디 가르쳤냐 그러면 문학이지만 막 이러잖아요. 야 이놈들아. 어르신이에요. 그분 저기 옛날 섹스피어 가르치기도 섹스피어 가르치기 여기 섹스피어 문장을 막 접어. 이게 삼형식 아이가 막 이럽니다. 우리 통설에 그럼 놀라죠. 우리 교수님들 근데 혼날 건데 우리 교수님은 삼형식 했다가는 반성문 써야 돼요. 근데 뭐 영국 교수님인데 노 교수님께서 이거는 인마 삼형식이고 이거는 원트 목적 투부정사 오형식 투부정사가 목적 보호하게 막 이런다니까. 그런 분들이 출제라면 여러분들 귀에 딱딱 맞추지만 지금 애들은 지금도 교수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전부 미국에서 막 유학 10년하고 이러신 분들은 문장의 오형식이 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너무 막 그런 문법 볼 거 없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WH가 덩어리가 함께라는 것만 기억하지 이렇게 되놨습니다. 자. 보자 그다음에 시험 다 치고 오지 않았네. 왜 그 기분이 안 좋니? 야, 그만히 고생을 해서 보냈는데 더 고생시켜야 되는 거야? 자, 이번에는 뭐가 돼요? Can I get the document you report 나왔네요. 언급한. 회의에서 언급한 그 서류 좀 가져갈 수 있겠습니까? Sure. What's the title of the document? I cannot remember this title, but it was about the community festival. 지역사회 축제래요. Oh, I know what you are talking about. Great. Can you send it to me via email? I don't have it with me. 지금 없대요. Mr. Park is in charge. 뭐야? Mr. Park이 담당자입니다. So, he should have it. 아마 그가 가지고 있어야 될 건데 should 그가 가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했더니 B 했더니
Good luck. 그러면 hope you get the document you want. 서류 가져가시기를. 그럼 뭐가 돼? 미스터 팍이니까 내가 뭐그 사람한테 내가 한번 연락 드려 보겠습니다. 몇 번이야? Thank you for letting me know. 원래 let me know 대시에요. 자, let me know. 만약 해석 어떻게 해봐? Let me know the time he arrived. 이렇게 해석하면 뜻이 뭐가 돼? 니들 let me know가 뜻이 뭔데? 알려주세요입니다. 그가 도착해서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가 돼?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연락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 주에는요. 이번 주 11번이요. 자, hello. Can I ask you a question about the presentation next Tuesday? Do you mean the presentation about promoting the volunteer program? 아까 네가 프로모팅 뜻이 뭐야? 촉진하는 거니까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촉진할 발표 말씀입니까? Yes. Where is the presentation going to be? Let me check. 또 나오죠. 체크해 보겠습니다. It's room 201. I see. Can I use my laptop in the room? 자, 랩탑, 노트북이. Sure, we have a PC in the room, but you can use yours if you want. 당신 거 쓰지 않습니다. B. We can meet in the room 2 hours before the presentation. 그럼 이거 뭐가 돼? 그럼 이제 언제 뭐 할 수 있겠는가? 언제 뭐 할 수 있겠는가? 자, 그러면 would that work for you? 그때 좋으시겠습니까? 그때 되시겠습니까? 했더니 네. 자, thank you very much죠. 자, a computer technician was here or now. 뭐야? 컴퓨터 기술자고요. Where can I have a rehearsal for my project? 아, 이 사람 발표자네요. 제가 발표 프로젝트 언제 볼 수 있겠습니까? 했더니 자, we can meet in the room 2 hours before the presentation. Would that work for you? 자, 2시간 전에 조금 만날 것 같은데 괜찮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2번 괜찮고요. Should we recruit more volunteer? 이거 뭐야? 자원봉사 촉진 프로그램인데 더 많이 모아도 될까요? 이건 해당 사항이 없는 거고요. I don't feel comfortable leaving my laptop in the room. 자, 랩탑을 그 강의실 안에 뒀더니 편하지가 않습니다. 전혀 해당 사항이 없는 문제입니다. 정답 2번이겠고요. 자, 여러분들 자꾸 이메일 내용인데 자, 이게 내년에 어떻게 된다 그랬지? 여기서 조금 이따 신용해 보면 여기서 단어 하나가 추가됩니다. 단어 하나가 추가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단어를 하나 꺼서 제가 오늘 문제를 좀 이따 낼 때 냈는데 자, 여기 있죠. Delegate. Delegate 뜻이 뭐예요? 예를 들면 대표단이란 말. Surrogate 이런 단어들이 동의어로 들어갈 수 있는 거. 요게 내년 문제. 지금은 한 문제만 돼 있죠. 여러분들 저기 뭐 답은 쉬웠죠. 이거는 틀린 거 몇 번 틀렸니? 3번이죠. 야, 이건 너무하지 않니? 점심이라 그랬는데 저녁이라 그러잖아. 이건 심했죠. 우리가 가장 가감 먹는 문제를 갖고 장난치면 그죠? 뭐 특별한 단어? 왜 단어가 특별한 게 보겠어? 봅시다. Write ask information about Metropolitan Conference Center. 이게 Metropolitan 컨퍼런스 센터 가면 우리가 이제 보면 그냥 말 그대로 메트로폴리탄 원래 메트로폴리스가 뭐야? 대도시를 메트로폴리스 메트로시티라 그러죠. 메트로가 대도시를 말해요. 그러니까 메트로폴리탄이면 어떤 이게 제가 그랬잖아요. 메트로폴리탄 박물관 얘기 드렸지. 아나 메트로폴리탄 뉴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뉴욕 3대 박물관 중 하나인데 메트로폴리탄이면 대도시에 있는 이름 맞죠? 대형이야. 박물관 거기 가면 뭐 석탑 있고 막 엄청 커요. 이 건물인데 뭐 이렇게 있습니다. 하여튼 뭐 그럴게요. 자, 그 다음에 이거 뭐 바로 보시면 되겠고 13번 보겠습니다. 일치하지 않는 겁니다. 자, 요거는 한번 보셔야 되겠죠. 그죠? 일치하지 않는 거. 그룹 크로시안. 크로아티아 사람들 군대가 프랑스를 1660년 요거부터 또 로얄 크라바츠가 만들어졌죠. 존경하는 겁니다. 크로아티아 군인들을 추모하면서 여기서 보면 스카프잖아요. 원래 스카프의 복수가 스카브즈예요. Some cravats were too 너무 불편해서 머리에서 자유롭게 움직이기 좀 불편한 것도 있었다. 불편한 거 있었고요. 그 물질들 크라바츠를 만드는 데 사용되는 물질은 제한이 되었다. 제한적이었다. 봐봐, 역사가 따르면 넥타이는 1660년대까지 그해
군인들, 크로아티아 군인들이 프랑스를 방문했고 이 군인들은 전쟁 영웅이래요. 자, 루이 16세가 이 사람들을 존중했고 그 다음에 그 스카프 색깔에 감동을 받았대요. 그들이 목에 두르고 스카프. 그래서 왕이 자, 이 사람들, 크로아티아 사람들에게 존중하는 의미에서 그래서 로열 크라바트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1번과 2번은 전부 다 괜찮은 말이죠. The word 크라바트가 크로아트. 아, 그렇구나. All the soldiers in this regiment wore colorful scarves or cravats around their neck. 스카프를 하거나 크라바츠를 목 주변을 같이 한 겁니다. 이런 새로운 스타일의 그 넥웨어가 영국으로 그래서 모든 어퍼클래스 상류층들이 크라바츠를 매기 시작했죠. 썸 크라바츠가 상당히 아, 굉장히 극한이었다고. 왜 극한이냐 그러면 어떨 때는 그들은 너무 높아서 어떤 사람들이 그의 머리를 움직이지 못했죠. 어디에 그의 전체 몸을 움직이지 못하면 머리를 돌리지 못했다. 그럼 크라바트 목인데 이게 너무 높으면 어떻게 이렇게 되겠지. 왜냐하면 모든 게 장식. 야, 옛날에 니들 그거지 왜 우리 가채라고 하나? 가채. 가채. 가채가 왜 목이 나중에 목짐지 가채 때문에 죽은 사람도 있죠. 국녀들이. 너무 무거워서. 이건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유럽에서는 뭐가 돼? 여자들의 그 머리가 높을수록 똑같아요. 하다가 사람 죽고 막 이랬어. 크라바트도 어떻게 너무 이렇게 막 하다 보니까 오바된 거죠, 여러분. 크라바트가 자 많은 다양한 재료들이죠. From plaid to lace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뭐 플레이드가 격자무늬인데 뭐 무늬가 격자가 됐든 레이스가 됐든 여러 가지로 만들어졌다 그랬는데 제한적이라 얘기했기 때문에 4번이 상관없죠. 그죠? 그들을 어떤 경우에도 다 적절하게 만들었다. 자, 그다음 여기서 보시면 자 봐요. 우리 독해했던 데 라틴이 아메리카 나오는 순간 무슨 구조야? 예시 늦잖아 봐. 라틴 예시죠. 예시 구조는 절반 정도 있고 뭐가 돼? 예시 구조 역추론이죠, 여러분들. 라틴 아메리카에서 자, 여기서 휴지 스트라이드. 스트라이드 같은 누가 시험에 불만 가지고 학원 부시나? 니들 스트라이드가 뜻이 뭐야? 스트라이드는 발걸음을 말해요, 원래. 잠깐만. 저기 내 방에서 나오는 우리 휴게실에서 나오는데 금방 부수는 소리가 내 노트북은 아니겠지 쿵쾅했는데 자 이게 엄청난 뭐야 라틴 스트라이드가 원래 발걸음입니다 그래서 전진 큰 발전 이런 의미가 돼요 자 이용하는데 incredible wind, okay. 엄청난 wind, solar, geothermal. geothermal 저번주에 우리 그때 했구나. 영지판 시간에 했구나. geothermal, 지열. 지열, 그 다음에 biofuel, 에너지 자원에 대한 엄청난 이용을 시작하게 됐다. 나왔는데? 라틴 아메리카 전력 분야가 이미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다. 기름에 대한 수요를 줄이고 라틴 아메리카가 거의 전기 사용에 이만큼 배가 되고 실질적으로 그 어떤 라틴 아메리카 새로운 그 대용량 발전소들도 기름으로 가동되는 것이 아니라 대쪽으로 기름이 아니라 뭐가 돼? 이제 전력 발전을 기름으로 하는 거야. 대체 에너지라는 거야. 대체 에너지죠? 그러면 대체 에너지. 그러니까 아까 보세요. 라틴 아메리카에서 오일 산업의 부밍이 이렇게 되면 디크리징이 되겠니? 디크리징이겠죠. 그다음에 줄어들고 있는 전력 산업입니까? 아니면 재생 가능 에너지의 발달이 되나? 재생 가능 에너지의 발달 이게 정답이 되겠죠. 어려운 문제들이 아닙니다. 자, 그다음에 자,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겁니다. 자, 그럼 이번에 어떻게 해야 되나? 자. Every organization has resources. 자, 모든 조직은 자원이 있죠. 미션을 수행할 때 얼마나 잘 여러분들 조직이 이것의 일을 하는지는 주로 얼마나 많은 이러한 자원들을 가지고 있느냐. 그러나 대개는 이것은 기능이다. 얼마나 장시를 자원을 잘 사용하느냐. 됐죠? 그럼 뭐가 돼? 조직 내 자원을 잘 사용해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you as the organization's leader, 조직의 리더로서 당신은 항상 make the use of those resources, 그러한 자원들을 잘 이용해야 된다.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주제 뭐야? 리더들은 조직 내 자원을 잘 활용해야 된다. 답 바로 찾으세요. 3번 아니야. 개 쉬웠네.
이제 우리는 뭐가 돼? 인카운터. 인카운터 뜻이 뭐야? 인카운터. 직면하다 그래요. 직면. 직면하다는 말이 무슨 말이야? 만나다는 말이죠. 직면하다. 자, 그 다음에 쉬웠으니까 우리 17번도 바로 들어가. 17번에 야, 이 크리티컬 띵킹 내 해줬던 거네. 비판적 사고 내가 얘기해줬지, 그지? 크리티컬 띵킹. 그러면 이 배경 지식을 아시는 분들은 크리티컬 띵킹이 뭐라 그래서 내가 예시 들었죠. 어떤 주제를 줬을 때 그걸 받는 거 여러 가지 다른 생각을 해서 반박하는 거야. 반박하거나 또 다른 어떤 여러 가지 생각을 해서 공격하는 게 크리티컬 띵킹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만약에 크리티컬 띵킹은 자 지금 다시 보세요. 이게 외국 애들이 가장 중요시하게 여기는 게 크리티컬 띵킹. 그 다음에 이거는 뭐라 그랬다? 크리티컬 에이지. 이건 뭐라 그랬니? 크리티컬 에이지. 이거는 한계네. 자 봐봐. 크리티컬 띵킹이 올해 나왔으면 이분은 교육학 전공자가 맞아요. 교육학에서 크리티컬 띵킹을 제일 강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교육학에서 그 다음 중요하게 이거보다 크리티컬 띵킹보다 더 중요하게 하는 게 크리티컬 에이지예요. 알겠니? 크리티컬 에이지. 이게 한계 나이입니다. 내가 한계 나이가 뭐를 한계 나이? 배경지식 잡아놔. 봐봐. 여기 봐봐라. 내가 금방 니들 크리티컬 띵킹 배경지식 뭐라 그랬다? 어떤 주장에 대해서 다양한 다른 상황을 가정해서 반박하거나 아니면 서포트할 수도 있어요. 봐봐. 크리티컬 띵킹은 뭐처럼 들린다? 자, 비감정적 과정이야. 과정이야. 여기서 하지만 이것이 감정들을 유발하고 심지어 열정적인 반응을 가지게 합니다. 특히나 우리는 증거를 좋아하지 않죠. 우리 자신의 의견이나 믿음에 반박하는 걸 원래 좋아하지 않지. 근데 만약에 증거가 방향을 가리켜 반대 방향, 도전적인 방향, 반대라면 그러면 이것이 예상치 못한 분노라든가 절망감이라든가 짜증을 낼 수 있는 게 아니야. 내가 생각한 누가 반박을 팍 해봐 그러면 뭐라 그래? 저런 씨. 근데 학술 세계는 전통적으로 그 자체를 논리적이고 그 다음에 자유로운 감정. 그러니까 제가 그랬죠. 학회 가보시면 교수들끼리 거의 싸우다시피 해요. 옛날에 안동대랑 교수랑 계명대 교수가 붙어갖고 논문했어요. 교수가 논문의 실명을 저격하고 막 했어요. 내가 이 교수의 설명이 틀렸으면 명명백백히 증명하겠다. 난 오늘 둘이 멱살 잡을 줄 알았어요. 둘이 학교에서 막 싸워요. 그게 맞아요? 막 이러면서 뭐가 틀리는데 막 이러면서 교수님 막 이러고 이래! 좀 이따가 밥 먹으러 뭐 간 줄 알아? 형님 오셨습니까? 그래 고생했다 이랍니다. 전부 다 정신병자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학술적에서는 그렇게 반박해도 짜증을 안 내요. 그게 맞아? 확실해? 막 점검하게 얘기하면 누가 또 해잖아요? 저거 하면 그러네요? 막 이러면서 다음에 참고하겠습니다. 이래서 학회를 하는 거야. 이래서 학회를 하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그런 감정이 아무런 발생하면 이것이 정말로 힘들지, 그지? 무슨 말? 분노가 짜증 힘들어질 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똑같은 정보, 여러 개의 관점 똑같은 정보는 중요하지 않다. 갑자기 이게 왜 나와? 갑자기 이게 나올 이유가 없지, 그지? 똑같은 지금 뭐야? 반박하고 그것이 불러일으키는 감정에 대한 얘기잖아요. 4번 다시 보세요. 그러면 being able to, 그렇죠? 감정을 그러한 환경에서 감정을 통제할 줄 아는 게 유용한 기술이 되는 거예요. 누가 막, 저희 교수님 웃어버려요. 저희 교수님은 자기보다 십몇 년 후배가 약간 공격했어요. 내가 좀 선을 넘었는 싶었는데 막 웃으시는 거야. 교수님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논문 확인하세요. 그럼 나중에 그 교수님한테 꿀쳐. 교수님 제가 아까는 과했습니다. 괜찮아요. 그럼 가고. 이게 학술. 그게 크리티컬 띵킹이야. 비판적 사고. 알겠니? 한계 나이는 뭐야? 새로운 언어를 학습할 수 있는 마지노선 나이가 됩니다. 이거 내가 몇 살이라 그랬니? 이게 좀 왔다 갔다 하는데 12세 2분의 1인가 13세인가 그래요. 13살. 초등학교 6학년까지가 지나면 새로운 언어를 습득해도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무슨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 중학생 때부터 언어를, 그러니까 니들 초등학교 때 영어는 배웠지. 근데 중학교 때부터 원어민하고 안 배우고 한국 사람 배우잖아. 그럼 여러분들의 바람은 절대 네이티브 하지 않습니다. 네이티브 같지 않습니다. 아까 제가 잠깐 유튜브를 봤는데 쓸데없는 애들 또 하지. 뉴진스 애들이 영어를 잘한다고 왜 이렇게 영어를 잘할까? 뻔하지. 어릴 때부터 같이 합숙했겠지. 그럼 거기 원어민 출신 몇 명 있지. 그럼 걔들 따라가면 한국 애들조차 발음이 어떻게 따라가는 거야? 어릴 때. 그러면 얘들은 한계 나이 전이니까 그 걔는 나중에 크면 우리나라하고 유학 간 경험이 없는데 발음은 어때? 네이티브 사운드가 나. 이게 뭐야? 크리티컬 에이지 이전이기 때문에 그래. 알겠지? 니들 내가 맨날 가지. 니들 아직 부모가 헛돈 쓰지 말라고. 니들 자식이 절대로 영어를 잘하려고 그러면 중까지는 외국에서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면 영어를 네이티브랑 또 이거 안 잊어버려요. 근데 이전에 배웠, 그 이런 애들 있지 왜
초등학교 때 4년을 외국에 살다 왔단 말이에요. 그럼 영어를 어떻게 해야 돼? 능숙하게 써야 되죠. 근데 얘가 한국 환경에서 중고등을 보내면 얘는 우리나라랑 똑같아져 버립니다. 묻혀버린다고. 알겠지? 근데 발음은 약간 남아있어요. 발음은 약간 남아있어요. 그걸 뭐라 그래? 한계. 이거 아는 나라에 저것처럼 내년에 배경지식 올라오면 쉽게 풀어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7번 보세요. 순서 어떻게 하라 그랬다? 야, 이건 정말 좀 쉬웠던 것 같아요. Computer Assisted Language Learning. 아, 이런 거 요즘 이런 것도 나왔구나. 컴퓨터 보조 언어 습득입니다. 이것은 흥미롭고 또한 절망적이지. 어디에서 연구와 실행 분야에서 흥미롭지만 또한 절망적인 부분이기도 하다. 그러면 이걸 받는 게 뭐가 돼? 그러나 그 기술은 너무나 빨리 변했다. 이게 됩니까? 아니면 이것은 자, 이것이 왜 흥미롭나 그러면 이것은 복잡하고 다이내믹하고 그 다음에 빨리 바뀌지만 하지만 또 아까 앞에 제시문이 뭐였나? exciting 하면서 frustrating 하다. 바로 봤잖아. 그럼 일단 뭐부터 봐야 돼? B. 동시에 절망적이다. 그러면 여기서 뭐를 설명하셔야 돼? 그 다음 뭐를 받아야 돼? 왜 절망적인지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흥미와 절망. 그렇게 보시면 기술이 어떤 차원, 어떤 추가적인 걸 더하죠? 언어 영역에 추가적인 영역이 더해지는 거예요. 봐봐. 기술이, 봐봐요. 자, 컴퓨터가 여러분들의 언어 학습을 도와줘. 그럼 어떤 절망적인 게 있는 거야? 커맹드는 언어를 못 배워지고, 새로운 언어를. 그러니까 그 기술이라는 것이 어디? 언어 학습의 차원에 새로운 것을 더한, 새로운 차원을 더한다. 즉, 컴퓨터로 배우면 컴퓨터 기술을 내가 알아야 된다는 새로운 기술이 요구되어지는 거고. 그래서 새로운 지식과, 그렇죠. 기술이죠. 그래서 이것을 전문 분야에서 실용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C. 근데, 하지만 그 기술이 너무나 빨리 변해서, 그지? 여기서 말한 뭐야? 컴퓨터 내 이제 겨우 배웠는데, 뭐 이러잖아. 업데이트 하세요. 뭐 하세요? 뭐가 바뀌었어요? 바뀌어서, 이것은 동시에 새로워져야 되죠. 그 분야에서 페이스를 따라가려고 그러면, 새롭게 가야 되는 거지. 그래서 B, C 다음에 뭐가 들어가야 돼? A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학생들이 이걸 많이 틀렸던데 아, 서운하게 왜 이래 얘들아,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되니? 아, 일단 연결사의 적절성 벗 잡아봐. 그러면 이 내용과 같은 내용이 들어가야 돼? 반대 내용이 가야 돼? 반대 가야 되지. 그 다음 봐봐, 내용 보라고. 그녀가 빠르게 니들 팝이 뭐야? 팝 팝업창은 맨날 쓰면서 팝업이 뭐야? 팝콘 쓰면서 팡 터뜨리고 팡 쑥 올라오는 거 아니야. 근데 팝업하면 위로 샥 올라오고 팝아웃은 뭐야? 밖으로 퉁 튀어나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머리를 팝아웃 했다는 거야? 머리를 밖으로 불쑥 내밀었다는 거 아니야. 그러나 머리를 불쑥 내밀어. 그럼 그 전에 뭐 나와야 되나? 어디 숙였겠지. 숙였다가 나왔겠지. 이걸 내가 행위예술로 해야 되냐? 그럼 몇 번과 몇 번 뒤를 가라 그랬어? 3번과 4번 뒤를 바로 가라 그랬잖아. 여기서는 또 룰 생각나지. 시험 칠 때 기억 안 나도. 리들 머메이드 워즈 소스터 너무 놀라. 여기 야. 아니네. 야. 다이브 다운 요와. 이걸 왜 틀리는데 다이브 다운 했다. 너무 놀라서 다이브 다운이니까 물속으로 다이브 했다 아니야. 다이브 했는데 그런데 뭐가 돼? 쑥 올라왔다 아니야. 4번이구만. 여기서 리들 머메이드 인어공주를 알 필요가 있냐? 이제 우리가 디즈니 영어 지문까지 해야 돼? 이거는 분명히 자기 애를 키우다가 그 원문을 보셨던 것 같습니다. 그지? 리들 머메이드. 이게 지금 그거야. 아니, 내가 그랬지. 시사가 반영된 도깨나 인어공주가 지금 왜 욕먹나? 디즈니가 우리를 가르치잖아. 아니 씨, 뭐 인어공주가 고등어같이 아이자 미안해요. 걔들 이번에 뭔 줄 아니? 니들 지금 계획하고 있는 뭔지 디즈니 다 뭔 줄 알아? 캐리비안의 해적이지. 그 선장을 또 흑인 여자를 쓰겠대요. 이제는 야, 그 시대 흑인 여자가 무슨 선장인데? 그러니까 이런 디즈니 안 보겠지만 병신들. 그러니까 디즈니 자꾸 적자고 영화를 안 보잖아. 근데 그 자기들 뭐라 그래? 대중들이 무지하다 그래 우리가. 우리가 무지하다 해. 무지해서 이런 어떤 진보적인 경향을 몰라. 알고 싶지 않어. 우린 그냥
그냥 우리가 알고, 야, 백설공주인데 백설공주 흑인이야. 백설 흑인이다. 일곱 난장 그냥 난장인데 백설 흑인이다. 그리고 그 왜 그 누구야? 왕비. 백인 그것도 개 이뻐요. 근데 그분이 질투를 해, 얘한테. 이게 말이 되냐고. 그래 만들고 우리 보고 안 본다. 특히나 우리나라 최악이거든. 한국을 굉장히 뭐더라? 무슨 미개한 나라처럼 묘사한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 젊은 애가 인터뷰했죠. 그렇게 뭐라고 생각하시면, 아, 영화를 개똥같이 만들어 왜 보라고 그러냐. 아, 멋쟁이. 이 좋은 작품을 니들 어릴 때 한 번씩 봤지, 인어공주. 그 여기 보시면 왕자가 데크로 나왔을 때 선원들이 춤추고 있었고, 그다음에 수백 개의 라켓이 이게 이제 불꽃놀이 하는 게 올라갔고, 그다음 산에 뻥뻥뻥 걸릴 때 번쩍번쩍 거렸고, 하늘을 낮처럼 밝게 했으니까 리들 머메이드가 놀랐다는 게 뭐냐? 처음에 밤이니까 몰래 보고 있는데, 알잖아 스토리. 불꽃놀이가 팡 터지니까 어떻게 돼? 나게 놀라서 쇽 갔다가 다시 어떻게 퓽 이렇게 된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리고 look, it just just starts up in the heaven or falling down 해석하지 않겠습니다. 하늘의 별이 떨어진 것처럼 여기 보세요. 그런 불꽃놀이를 본 적은 없었다 이렇게 되죠. 네버가 문드로 나가서 도치까지 보시면 돼요. 이건 킬러가 아니야. 이거는 진짜 쉬웠던 거예요. 우리가 불던 거에 비하면. 제 개인적으로 차라리 여기가 차라리 빈칸들이 내가 19번, 20번 빈칸 나오면 하나는 킬러라 그랬다. 예측을 단 하나도 멘션은 미안하다. 내가 잘못한 건 아닌데 그냥 못 잡아준 게 미안한 거야. 이제 이거 확실히 완전히 잡아버렸을 건데 내가 그거는 내 그런데 봐요. 19번과 20번이 빈칸 많이 나오고 19번, 20번이 한 개는 특히나 단어 부분 조심해라. 아니면 분명히 이 부분은 킬러가 하나 나온다. 여러분도 문제 풀면 시간 없는데 19번과 20번 딱 걸리면 아 이렇게 되고 잘 봐요. 왜 그런 거야? Gen Y1, Gen Y2에 니들 아나 이게? 이게 1900년대, 이게 2000년대예요. 옛날에 2000년을 뭐라고 했나 그러면 Y2K가 원래 Y2K. 왜냐하면 Year 2000, K가 1000이잖아. 참고로 여기 저기 우리나라 가수 그룹이었습니다. 가수인데 기억하나? 네, 얼마 안 돼. 여기 우리나라에 한 명, 일본에 두 명인데 일본에 두 명이 혼혈해서 겁나게 잘생겼습니다. 그 이제 순정 만화 주인공 같은 애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우리나라 애가 노래는 다 부르고 인기는 제일 없고 제일 서러웠던 애. 오늘 심심하면 검색해보 진짜 잘생겼습니다. 유이치랑 근데 진짜 잘생겼습니다. 그 이제 얘들이 그룹이 왜 Y2K? 근데 90년대 후반이거든. 그러니까 팀명을 뭐야? Y2K. 그러니까 Y1은 뭐겠니? Y.1은 뭐겠니? 이건 1900년대생들. 여기도 다르지 않니? 야, 나 Y1 손들어. 난 Y1 세대. Y2 세대. 그거 봐. 이게 나눠지잖아. 이건 이런 거에 나누는 거야, 이렇게. 근데 솔직히 여기서 나누는 거는 너희처럼 98년, 99년 이런 애들, 이건 우리 같은 아재들 대 너희들 이렇게 구별하는 게 맞죠. 그럼 자, 이것만 잡으면 솔직히 잘 보세요. 이게 배경 지식이. 근데 옛날에는 봐봐. 지문이, 이분이 같은 분이야. 2년 전에 시험이 뭐 나왔나? Gen X, Gen Y 이렇게 나왔거든. 기억하지? 똑같은 거야. 그 Gen X가 XY 포인트 세대, Gen Y는 MZ 세대, 밀레니얼들. 이렇게 됐다. 내가 이랬잖아. 이렇게. 지문이 같다고, 여러분들. 2년 전과 지문이 똑같은 거야. 같은 분이 내는 거야. 이건 힌트가 같은 분이 내는 거야. 그럼 뭐를 설명하겠니? 모든 밀레니얼들. 똑같은 삶의 단계입니다. 그래서 밀레니얼들이 대략 the turn of the century 뭐냐면 세기가 끝날 때 밀레니얼들을 우리나라 극단적으로 몇 년생부터 본다 그랬다. 1986년생부터 봅니다. 하지만 해가 바뀌기 15년 전이기 때문에 여기 마지막 4분기 요즘 마지막 15년, 25년 이때 애들을 밀레니얼 그래요. 그래서 성인기 초반, 그러니까 30대 중반이면 이제 세대 중심의 중반, 30대 초반부터는 이제 활동하는 세대니까 싸우고 있는 거죠. 새로운 경력과 정착에 싸운다. 이제 결혼해야 되죠. 반면에 올드 밀레니얼, 우리들이죠. 우리는 밀레니얼 아니죠. 아, 그렇지. 죄송합니다. 여기서 올드 밀레니얼이라 하면 86년생에서 90년생까지. 여기서 말하는 밀레니얼들 90년생에서 90년 후반까지. 예. 그다음에 여러분들은 아이를 가지는 것이 여러분들의 그다음에 관심과 여기 뭐죠? 프라이어리티 우선순위를 변화시 내가 해석 이렇게 만드는데 원래 근처 봐야 되지 한번 봅시다. 그래서 마케팅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세대를 봐봐. 900년대 1900년 세대와 2000년 세대를 찢어 놓는 게 중요하다는 게 분리하는 게 중요하다고. 이제 질문 이해되냐? 얘들이 그 두 그룹이 문화적으로 다를 뿐만 아니라 그들은 다양한 어떤 재정 상태의 단계도 달라.
어린 그룹들은 재정적으로 시작, 그러니까 그들의 어떤 구매력이 시작하는 부분. 후자그룹 뭐야? 어른들이죠. 엄청난 크레딧이 있어. 신용기간도 많고요. 그 다음에 그들의 최초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았고 아니면 아이를 키울 거야. 그럼 지금 뭐가 돼? 아니, 1900년생들과 2000년생들의 뭐를 설명하고 있는 거야? 유사점을 설명하고 있나? 차이점을 설명하나? 차이 아닙니까? 이것만 봐도 답은 뭐가 돼? 컨트라스트. 근데 이제 우리가 좀 생각을 하자고. 뭘 생각을 해야 되나? 교수님이 지문을 반복적으로 낸다는 게 중요하죠. 수업 들으시면 내년부터 내한테 이거 얘기해달라 그래. 분명히 같은 집인데 찾아서 여기서 내년 지문 한번 맞춰보자. 못할 것 같아? 이거 제 원문 구글에 찾아내기 찾아서 이걸 문제를 만들어볼게. 그리고 그때도 마찬가지고 그때는 일치 문제로 나왔어요. 이번엔 빈칸으로 나왔지. 다음에 뭐로 나오겠니? 그럼 문장 넣기입니다. 니들 내가 레도를 그렇게 강조할 때 나올 거라 장담했니? 니들도? 나오잖아요. 이제 내가 이제 광어의 건방져 지는 거죠. 내가 이제 어휘는 됐고 이제 문법도 됐고 독해 지문 한번 맞춰볼게. 그럼 뭐해? 틀릴 거면서. 씨. 자, 대신에 이건 룰을 써볼게. 자, 여러분들 여기 볼게요. 이거는 중반 이번에 시험 치는 것 때 확실히 시간 싸움이라는 내 말이 확실하죠, 여러분들? 시간 없을 때는 빈칸의 중간에 어디에?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뭐 여기서 막 길게 봐도 여기서부터 해서 한 요 밑에까지 보고 끝내야 된다 그랬지. 근처에서 봐봐요. 하이드로 파워 스킴 하나. 하이드로 파워 수력. 수력 발전소 향후 수력 발 계획이 단기간의 과정은 아니지만 이것은 인기 있는 투자가 될 수 단기간 투자도 아닌데 이거는 인기 있는 투자가 아니야. 잘 들어봐. 인기 있는 투자가 아니야. 잘 들어봐. 수력 발전은, 미래 수력 발전은 인기 있는 투자가 아니야. 뭐에도 불구하고 전력 산업이 수익에도 불구하고는 무슨 말이야. 전력에다 돈을 투자하면 돈은 수익은 많이 들어와. 근데 인기가 없대. 잘 들어봐. 전력 발전에 돈을 투자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데 그래도 인기는 없대, 투자에. 대부분의 민간 투자자들은 그러면 어떤 투자에서 돈을 벌기를 좋아한다. 잘 들어보세요. Leading to the paradoxical stage. 역설적인 상황이죠. 뭐가 역설적이야? 비록 지금 존재하고 있는 수력 발전들이 캐시카우, 이 전문 용어입니다. 캐시카우. 캐시카우가 돈이 안 되겠니? 돈이 되겠니? 캐시카우가 뭐냐면 캐시카우는 소를 키우면 돈이 되는 거야. 돈 되는 소라는 말이야. 이게 옛날에 현대자동차 임원이 감히 뭐라 했나 그러면 현대자동차가 해외 수출은 많이 되지만 국내 판매가 별로 안 된다. 그래서 현대 경영이 나빠진다 이랬더니 이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씨, 캐시카우인 국내 시장이 활성화돼 이제라는 거야. 결국 우리는 뭐로 본다는 거야? 돈줄로 본다는 거야. 그걸 현대차 임원이 공공연에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지금 보세요. 지금 수력 발전이 돈이 돼. 돈이 되는데 그 누구도 새로운 신규 발전에 투자를 안 하겠다는 거야. 왜 그럴 것 같아요? 대중들이었던 주주들이 이런 사람들은 관련됐지만 그 상황이 굉장히 다르죠. 왜냐하면 그들은 중요성을 보는 거예요. 안정성, 공급의 안정성과 또한 그 다음에 장기간 투자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다. 그럼 결국 뭐야? 여기서 보세요. 미래의 수력 발전이 돈이 안 되는 투자를 안 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투자를 장기적으로 보기 때문이야. 투자를 단기로 보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수력 발전 하나 지면 10년 걸리잖아. 내 돈이 몇 년 동안 묶여 있는 거야. 10년이 묶여 있는 거야. 그래서 안 본다는 말이야. 여기 단기란 말이 들어가잖아. 단기란 말이 여기 있죠. 더 쇼팅 테크놀로지입니다. 요게 킬러죠, 차라리. 니들 뭘 못하냐 하면 역설 이래 되면 이 역설을 이해를 못해요. 20번 맞추시면 손 들어봐. 20번. 안 좋다니까 그래, 상황이. 상황이 안 좋아요, 이거는. 요게 킬러가 됐던 거예요.